구렛나루가 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모양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마 라인도 사실은 이렇게 엄청 좁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화입니다. 와, 진짜 정성화님이 미용실에 오셨습니다. 제 진짜 오래된 진짜 찐팬입니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정말 근본 노래, 윈드송. 오늘은 이제 기타도 맞긴 하지만 저희 정성아님의 머리를 제가 진짜 바꿔드리고 싶어서 모시게 됐고요. 구렛나루가 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모양을 볼 수 있고요. 네. 거칠어요. 네. 머리 형태가 오히려 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상적인 길이고요. 네네. 네. 이마 라인도 사실은 이렇게 엄청 좁은 편은 아닙니다. 네. 지금 숙였을 때 지금 가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헤어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헤어라인부터 정수리 라인을 크레스트 존이라고 해요. 네네. 크레스트가 짧으면은 앞으로 내릴 수 있는 머리가 적어져요. 반대로 뒤에 머리가 엄청 양이 많고요. 네. 이렇게 크레스트 존이 좁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머리가 네. 사실은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 그쵸. 그리고 가르마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좁기 때문에 가르면은 이 좁은 폭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이 높이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굉장히 부담되고 이제 숱이 없게끔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스루 리프컷으로 가는데 볼륨 매직 혹은 아이로펌을 통해서 곱슬기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네. 끝쪽에 살짝 컬을 걸어서 이렇게 시스루로 퍼질 수 있게 잡아드릴게요. 네. 여튼 바로 진행할게요. 덮는 네. 머리 위주로 네. 일단은 위쪽은 저기 아이로펌이 들어가고요. 네. 끝쪽으로만.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연화 작업을 끝내놨고 다음펌 동시에 해놨어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머리를 초기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아이론 펌을 하기 전에 펌을 만들 수 있게 커트를 해줄 거예요. 네. 이만큼의 앞머리야. 제가 이제 교정을 이렇게 뒤로 틀어드릴 거예요. 네. 이 작업이 조금 핵심적인 거고 네. 좀 오래 걸려요. 1, 2, 3, 천천히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렛나루 아이론 다운 펌 보여드릴 건데 뿌리가 이미 눌려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직선 형태로만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뿌리를 약간의 곡선을 만들어서 보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모양을 잡을 겁니다. 너무 두상적으로만 눌려있으면은 그 두상 모양 그대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뿌리를 잡아줍니다. 뻗는 느낌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션. 거칠었던 머리를 한 번 더 펴주면서 안쪽으로 굴려서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흐름 자체를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모아놨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도 저기 뿌리를 다 교정해서 양쪽으로 흩어질 수 있게 잡아놨고 컬은 기본적으로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방향성만 끝내놓고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말아서 모양을 냈고요.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 자체가 보이는 머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롯드로요 볼륨을 최대한 꺼지지 않게 잡아주고 컬 잡힌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구렛나루가 많이 흩날리고 많이 뜨는 사람인데 지금 아이론 다운펌을 통해서 안쪽으로 말아서 흩날리지 않게 드렸어요. 그리고 흐름 자체는 뒤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밀면은 질감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질감 끝처리는 있지만 앞쪽으로 삐져나오는 머리카락들은 최소화시켜서 끝선에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목선이 좀 슬림해 보이고 쉐입 자체를 가운데로 모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의 취향을 찾아보세요. 보세요. 선택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시스루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한 시스루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머리를 가운데로 모아서 댄디 시스루로 조금 무겁게 안정화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머리에 구렛나루는 크림 제형으로 네. 옆에를 조금 더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네. 발라주고 앞머리 빼고 전체적으로 수분감 있게 발라주면요. 네. 다 뿌린 다음에 손으로 막 털어. 그러면 오늘 파마한 게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정성아님 머리 보정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발이 가늘시거나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스루 모양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고 가닥가닥 사이에 눈썹이 보일 수 있도록 눈썹까지 그려주시면 더욱더 강조된 이목구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머리, 이쁜 머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네, 자주 뵙고 그러면 좋겠습니다.